신인류의 사랑에 이어 슬픈 인형까지 100만 장 판매를 기록하고 특유의 감성을 살린 솔로 앨범까지 큰 인기를 누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. 그때 제 거 3집 단을 녹음하면서 동시에 제가 프로듀싱을 동시에 했어요. 그때 얀이란 가수의 프로듀싱을 했는데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에 너무 무리가 간 거죠. 목을 혹사시킨 대가로 얻은 것은 두 번의 성대 결절 수술. 제가 목젖을 잘랐어요. 두 번째는 목젖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숨 쉴 때도 이제 잘 때 코골이도 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목소리도 많이 빵빵 안 터지고 성량도 작아지고 이래서 차선책을 구했던 게 이제 목젖을 자르는 수술을 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목소리 컨트롤이 이제 또 안 되는 거예요. 가수가 자기 노래를 못 부르면은 그거만큼 슬픈 게 없거든요. 근데 제 노래를 제가 못한다는 그 생각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. 그때 그래서 아예 노래를 안 하고 쉬었다면 어떨까? 좀 나아지겠지?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쉬다 보니까 노래 연습을 안 하게 되고 노래를 살짝 잊게 되고 열정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계속 흘러가던 거죠.